건강식. 여러분, 우리 활성산소를 배웠죠. 그렇죠?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이 된다? 잊어버렸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생기, 스파크가 들어와서 이 당분을 태우면서 뭐가 생산된다? 에너지가 생산된다.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때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도 부른다. 해롭다고 해서 유해산소.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결국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서 아주 기운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는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자꾸 빨리빨리 죽이니까 무슨 현상이 촉진된다? 노화 현상이. 예. 그럼 보세요.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나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물질이구나? 활성산소구나. 이것부터 알아야 우리 몸에 제일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왜? 건강에 자,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인공이야. 그러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물질이 있는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 그렇죠.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냐?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이 그게 건강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물질은 사실 우리가 따로 먹을 필요가 구태여 먹어야 되지 않도록 돼 있어. 그러나,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물질.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나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그래서 이 산소는 산화작용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철 같은 것도 결국 산소가 붙으면 그 강철이 무슨 철로 변해요? 산화철, 산화철. 산화철을 이제 쉬운 말로 녹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산소는 강철도 산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산화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핵산, DNA라는 화학물질도 산화시켜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산화시켜버려. 그 세포를 빨리빨리 죽게 하고, 그래서 노화 현상을 촉진시킨다.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의 독성 작용은 결국 산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시키는 물질,
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 이 산화방지 물질, 이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SOD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거를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각종 질병에 잘 걸리는 사람,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되는 사람, 노화가 촉진되는 사람들은 이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럼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생기를 못 받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생기를 자꾸 잊어버리실까? 그것이 문제로다. 자, 기가 막혀서 생기를 받지 못할 때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것은 좋은 뜻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나쁜 뜻이 들어온다는 말. 그러니까 나쁜 뜻이 유전자 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나의 생체 전자파 알파파를 베타파로 변질시키고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베타파를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자, 여기 알파파하고, 여기 이제 베타파예요. 베타파는 알파파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더 강하고, 프리퀀시, 이 주파수가 훨씬 더 빨라요. 아시겠죠? 훨씬 더 빨라. 자, 그러면 이 베타파보다 더 빠른 파가 있어. 더 빠른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 지금 베타파는 그래도 알파파를 닮은 이런 부드러운 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 베타파보다 더 빠른 파. 감마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마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베타파는 기분이 나쁘다, 짜증이 난다, 이제 뭐 화가 치민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감마파가 되면 뚜껑 열린다. 근데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마비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어던져. 그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이 뚜껑 열리게 하는 데는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남편들은 언제 뚜껑 열려요? 이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잔소리. 여자들은 잔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러니 이게 참 남녀가 만나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잔소리. 잔소리. 저도 잔소리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들도 여자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여자가 죽어버려요. 응? 그 여자는 막 서슴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더라고.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까 싶은데 놀랍게도 해요. 우리는 그게 이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비수가 많이 꽂힙니다. 꽂힐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뭐예요? 못해. 와, 그거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꾹 참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몸은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예, 네, 그래서 참, 자, 그래서 이제 감마파가 되면 어떻게 돼? 뚜껑이 탁 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알파파 때는 아주 차분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타파 쪽으로 가도 판단력이 조금 마비되고 이제 뚜껑 열리는 감마파가 되면 완전히 알파파 할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판단을 해. 저도 한번 노트북을 들어서 깨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잔소리는 여전해요. 그래서 제가 감마파로 막 해버리면 누구 유전자 꺼져? 제 유전자 꺼져.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집어던지기로 했어. 가만 나중에 보니까 유전자 꺼지고 컴퓨터 박살나.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많이 참고 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안 참는 남자 참는 남자들은 철이 아주 잘 들고 안 참는 남자들은 철이 안 들어. 그래. 그래서 이제 참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감마파가 한번 팍 되면 유전자가 팍 꺼져버려. 그러면 SOD 생성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유전자 많이 망가져요. 이제 진짜 감마파가 막 할 때는 또 어떤 경우냐면 이제 뚜껑 열린다는 표현 말고 이제 막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게도 막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막 바짝바짝바짝바짝 날 때가 있죠. 그건 뭐 보통 사람들이 잘 경험 못하는 그런 어떤 막 기상천외한 생각이 떠올라서 바짝바짝바짝 이럴 때도 감마파가 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SOD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꺼져서 그래서 SOD가 전혀 생산이 안 되면 그 활성산소가 제어가 안 되잖아. 그러면 내 속에 많이 닫혀요, 전자. 예, 네, 그래서 쭉 요거를 조심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 유전자가 많이 손상을 받을 때 우리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
이게 마음의 상처와 동시에 일어나는 상처는 어디의 상처요? 유전자에서 유전자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마음과 몸은 같이 간다. 참 놀라운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그래서 남편들에게 제가 한수 가르쳐 드릴 텐데, 작전을, 어떤 작전을 쓰기 시작했냐면, 아무래도 아양을 떨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가 하루는, 요즘은 내가 눈을 깜빡거리기가 싫어. 그랬더니, 왜 그런데?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은 못 보니까. 그랬더니 막 거기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참 잘해줘. 그래가지고 제 유전자도 상처받지 않고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으로 갚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런 말들이 정말 명언들이야.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거를 배워나가면, 야, 그래요. 그거를 실천에 옮겨보세요. 상당히 유효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음식이 건강해? 자, 그런데, 이제 이 SOD는, 이 SOD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기가 막힌다든가 이렇게 되면 SOD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릴 수가 많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SOD가 꺼져서 이 산화방지 물질,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예상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놨을까요?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 안 될 경우가 라는 것을 예상을 하나님이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어떤 조처를 해가지고 산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유전자가 산화당하지 않도록, 세포막이 산화당하지 않도록, 즉 노화를 방지하고 질병 발생을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음식에다가 산화방지 물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이제 주로 어떤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냐. 산화방지 물질 중에 물질을 여러분 아주 귀하게 해놨을까요? 흔하게 해놨을까요? 왜? 산화물과 방지 물질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해. 항상 필요해. 그러니까 흔하게 해놔야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흔하지 않고 귀한 물질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사 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 오해, 그러한 그 잘못된 관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게 뭐 뭐가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나 뭐요 TV에나 한 번씩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한번 띄워주면 금쪽 돈 벌다가 얼마 안 있어 사그라져 버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많죠. 예? 지나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닌 것들은 그냥 결국 사그라져 버립니다. 자, 근데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는 음식 식물 속에 산화방지 물질을 그런데 그 산화방지 물질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물질은 구하기 힘들고 너무 귀하다.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비싸다. 이렇게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산화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물질로서 최고의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싸야 돼, 안 비싸야 돼? 우리 기존 관념으로는 비싸야 돼. 그리고 귀해야 돼. 그렇죠? 너무너무 구하기 힘들어야 돼.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돈 많은 사람만 건강하도록 해놓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돈 없는 사람도 산화방지 물질만큼은 풍부히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놓는 하나님이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산화방지 물질 비타민C예요.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말은 100번 오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교수님이 비타민C 먹고 고용량 뭐 이거를 막 많이 먹으라고 막 선전을 해가지고 거기 또 방송을 타가지고 비타민 옛날 막 비타민 C를 구하기 힘들었잖아. 사람들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내놓으라고. 비타민 C가 최고로 좋은 효과가 최고로 좋은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가 그렇게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라면 창조주가 그거를 제일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을까? 비타민C를 어떻게? 제일 흔하게 해놔야 되겠죠. 제일 흔할까 안 할까? 제일 흔한. 비타민C는 여러분이 알약으로 따로 사 먹는 것은 정말 웃기는 짓이에요. 왜? 여러분이 지금 요새 뉴스타트에 와서 먹는 음식에 전부 식물성 아니에요? 모든 식물성 음식은 비타민C를 가지고 풍부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악산을 한번 탁 쳐다보면 그 산 덩어리 전체가 뭐 덩어리처럼 보여? 비타민C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비타민C는 다람쥐한테도 필요하고 뭐 누구에게나 최고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람쥐들이 약국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해놨다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기본적인 원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비타민C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 비타민 E는 어디에 맞냐 하면 비타민 C만큼은 흔하지 않아. 왜? 비타민 C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조금 더 뭐요? 흔하게 흔하지 않아요. 자, 이 비타민 E는 여러분이 흰밥을 먹으면 비타민 E 섭취가 별로입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뭐예요? 비타민 E, 그걸 뭐, 여러분 사먹지 않아도 돼. 왜? 현미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잖아. 그게 다 비타민 E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이렇게 중요한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흔해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사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도록. 비타민 E. 그 다음에 베타 카로테인. 베타 카로테인은 이거는 식물성 색소입니다. 색소. 식물성 색소. 어떤 색깔을 나타내냐면 주황색. 네. 자, 주황색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베타 카로테인 있죠. 베타 카로테인은 이 당근 색깔이 베타 카로테인 색소예요. 그래서 당근을 뭐라 부르냐면 영어로 carrots라고 합니다. carrot. 그래서 이 주황색 물질. 주황색 물질 나는 식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마, 오렌지, 그렇죠? 여러 가지예요. 사실 이 산호방지 물질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이에요. 왜? 우리 건강에 가장 해로운 활성산소를 어떻게 파괴하니까 제일 중요하지, 건강에.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식품, 그러면 그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첫날부터 지금 계속 잡수시는 게 맨날 매 끼니마다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산화방지 물질 계속 잡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건강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식물성 색소들, 색깔에는 모든 색깔을 나타내주는 색소들이 바로 산화방지 물질인데, 예, 방지 물질인데, 식물성 색소기 때문에 산화방지 물질은 다 어떤 음식에만 있는 거요? 식물성 음식에만 있어. 비타민C가 최고의, 이제,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 동물성에 있게 없게? 없어요. 동물성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동물들도 소나, 뭐, 토끼나, 이런 동물들도 산화방지 물질 필요해요, 안 해요? 예, 사자, 뭐, 호랑이들 다 산화방지 물질 필요해요. 그래서, 육식 동물도 가끔 가다가 뭐 먹어요? 풀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사랑이도, 좋아하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하면, 비타민C가 필요하면,
불뜯어 먹어요. 그래서 그러면 개들은 어떻게 알까? 그 풀이 땡겨요. 안 땡길 때쯤은 절대로 안 먹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베타카로테인은 계란에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그래서 계란 노른자의 색깔이 주황색이야. 그럼 왜 계란 안에는 있을까? 계란은 동물성 식품인데. 엄마 암탉이 먹고 거기에 저장을 한 거예요.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면 베타카로테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만큼 베타카로테인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 식물성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식은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식물성을 주로 해서 먹는 것이 건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빨간 색깔도 색소도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것을 라이코핀이라고 부르고, 이 초록 색깔 물질, 루테인. 그 다음에 이 군청색, 안토사이아닌. 예. 이래서 모든 식물은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산화방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요즘 가끔 잡시는, 뭐요? 예, 옥수수, 이 색깔. 이 색깔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이 초록 색깔도 색깔에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거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면, 그래서 이제, 식물들의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초록색,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루테인인데, 알고 보니까 그 색소도, 초록색 색소도 산화방지 물질이더라. 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면, 돈 벌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초록색이라 가만있자. 초록색, 그럼 초록색 아닌 식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그 묘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맞자. 그러면 초록색 과일이 있으면 되겠다. 초록색 과일이 뭐예요? 키위. 그래서 찾아보니까 키위야. 그래서 키위는 겉도 초록색이고 안도 온통 초록색이고 그러니까 루테인이 아주 많은 과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제 터뜨린 줄 아세요? 키위가 건강에 좋다.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말을 똥맨들라면, 그러면 건강에 안 좋은 과일 한번 대봐.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못합니다. 다들 키위만큼, 키위보다, 만큼 다, 과일 채소들은 다 건강에 좋아. 그런데, 구태여, 뭐여, 때려, 뭐를 때려? 키위라는 과일이 있는데, 그 키위 속에는 루테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이산화 방지 물질은 만병통치약이다. 그거요. 그렇게 큰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물질은 활성산소거든? 근데 그 활성산소를 차단시키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으니까 만병통치약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것이 뭔지를 일반 TV 시청자들은 알게 모르게 몰라요. 그래놓고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만병통치로 넘어가면 와, 기회가 그렇게 좋대.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각각 다른 산화방지 물질이 어떻게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키위만 만병통치라고 하면 안 되고 키위를 만병통치라고 하려면 동시에 무슨 얘기도 해줘야 돼. 키위 말고 다른 식물성 음식들도 다 만병통치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말인데 그 일반 대중들의 무지성을 이용해서 마치 키위만 뭐예요? 만병통치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도록 선전을 때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제일 심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자, 이 안토사이아닌 이라는 이것이 발견됐을 때 이런 산화 방지 물질이 예, 발견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 꾼들이 뭐를 띄웠게? 블루베리.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키위가 뭔지도 모르고 블루베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이 블루베리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다 망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평범한 새 빌린 거를 다 특별히 띄워. 그래도 농사를 서로 경쟁해 짓고 막 그래가지고 뭐 서로 서로 경쟁하다가 값이 떨어져가지고 다 망하고. 블루베리 말고도 우리는 뭐예요? 자두 뭐 이런 거 먹으면 안소사인은 얼마든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들을 각각 다른 형태로 섭취할 수 있도록 다 아주 구하기 쉽게 싸게 흔하게 만들어 뭐예요? 농거라니 말이야. 그러니까 뉴스타트 하시는 여러분들은 몸에 좋은 걸 뭐를 먹을 게 없냐?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러시다고. 박사님, 그런데 뉴스타트만 하면 건강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이제는 알겠는데요. 혹시 또 특별한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나만 알고. 그렇죠. 네. 비밀리에 제일 좋은 거 탁 해서 뭐 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돈을 이렇게 별로 못 벌고 있잖아. 옛날에 미국서 이사할 때는 막 우리 집에 벤츠가 두 대 있었어. 보트도 있고 별장이 산에도 있고 저기 사막에 팜스프링이라는 데서 거기도 별장이 있고 보트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런 의사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가 또 한때 떴죠. 그 다음에 참 웃기는 얘기는, 이제 도마도죠, 그렇죠? 도마도. 라이코페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있다. 자, 이 장사들이 어떻게 또 이 도마도를 가지고 놀았냐고 하면, 한국에는 옛날에는 방울 도마도라는 게 없었어요. 아주 도마도, 큰 도마도밖에 없었어. 그래서 큰 도마도든 방울 도마도든 간에 색깔을, 이 색소가 빨간 색소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색소 라이코페인이라는 물질이 산화방지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이 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빨간색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방울도마도에 라이코페인이 많다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간 도마도, 방울도마도를, 그래서 방울도마도에 테레비에서 띄운 거야. 그래서 방울도마도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여러분,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들도 방울도마도를 먹게 됐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참 무식해서 생긴 에피소드들이에요, 그게. 그러다, 이거, 산화방지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알면 이런 웃기는 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산화방지 물질만큼 활성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은 없기 때문에 이 산화방지 물질이 많이 포함된, 풍부하게 포함된 어떤 음식? 식물성 음식이 건강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뭐, 키위다, 뭐, 블루베리다, 이거는 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논이 주스, 뭐, 한 병에 뭐요, 뭐, 150만 원 이래 샀던 쇼를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논이의 색깔, 이제 블루베리 색깔하고 똑같아. 응. 그 색깔에 이제 그게 산화방지 물질이니까 그 암에 좋다 뭐 이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암에 좋아요. 왜? 왜 좋아요? 암에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의 손상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의 손상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활성산소가 방어가 되지 못했다. 즉 SOD 생산이 잘 안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돼. 블루베리도 좋고, 사과도 좋고, 포도도 좋고, 예, 뭐, 상추도 좋고, 뭐, 뭐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게 왜 해필 논이라야 돼? 그거를 논이라고, 논이가 특효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효소를 만들어서 마셔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쇼라.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돈을 꽤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워낙 유명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 저를. 돈 같이 좀 벌자고. 왜? 그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수입하려고 그러는데, 박사님이 논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수입 전체에서 25%를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유혹이 많아서 KBS 방송에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강의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 제 입에서, 이상구의 입에서 무엇이 특효약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때는 이상구는 한물 간 줄로 아십시오. 제 입에서 앞으로 그런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제가 공언을 해버려서. 왜? 자꾸 와서 귀찮게 꼬시니까, 돈 준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는 마세요. 돈 있으면 좋죠, 많으면. 저는 원래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 좋은 차, 비싼 차.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미국에 있는 친구가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한번 운전해보자. 탁 보니까, 와, 랜드로버가, 와, 좋더라고요. 랜드로버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랜드로버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가자들이.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나갈 때마다 랜드로버죠. 맞으면 그래서 제가 은근히 암시를 해도 추고 가는 분은 한 분도 없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뭐예요? 그 타이거 우즈가 타다가 박살 났는데 목숨은 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기가 올라간 제네시스 GV80. 예, 제네시스 G, 무슨 80? GV80. 네, 그, 예. 아, 예, 모양도 이뻐요. 그렇죠. 그 혹시 그냥 두고 가시고. 자, 그래서, 돈 있으면 그런 차도 타고 좋죠. 그래서, 근데 참, 저는 우리 집 사람을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좋은 차 타자고 졸르지를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2년 된, 기아 소렌토, 그거 팔라고 봤더니 300만 원도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참 한국 차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자꾸 좋은 차, 좋은 차. 근데 그거는 졸르질 않아. 그래서,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식물성 음식은 건강식이야. 아시겠죠? 그 중에 뭐가 더 좋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사고방식을 확 바꿔요. 왜냐하면 그 중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게 건강에 오히려 나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종류에 이게 한 지금 한 200몇십 가지가 돼요. 산화방지 물질이. 이것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균형이. 뭐 제일 좋은 거라고 한 가지만 있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관심이 많은 암은 폐암입니다. 렁 캔서. 미국은 폐암이 굉장히 많아. 폐암 사망률이 아주 높아. 한국에서는 폐암이 없었어요. 폐암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폐암 환자 찾아보기 어려워. 요즘은 폐암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이 폐암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폐암에 대한 연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우연히 어떤 과학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이 금방 배운 그 베타카로틴. 이제 이 연구가 결국 한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낮아요. 왜 그런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과학자들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합니다.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정상인들보다 낮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언론 신문 기자들이나 이 방송 기자들이 그거를 확대 해석을 해.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게? 베타카로테인이 부족하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와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와전은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나요. 그 와전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베타카로테인을 사 먹는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품점에 와서 이제 건강식품점에 가면 베타카로테인 알약으로 만든 게 있어. 그건 약이 아니고 식품보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식품보조제가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는 막 대박 난 거야. 막 팔리는 거야. 여기 값을 올려도 막 팔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약회사들이 너무 재미를 봐가지고 지금 폐암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폐암이 영원히 있을 것이면 돈은 영원히 벌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게 값이 너무 싸다고. 왜? 약이 아니니까. 영어로는 classified. 약으로 분류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식품 보조제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약으로 정부에서 약으로 재분류를 해주면 reclassified as 폐암 예방제다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주면 이 값이 10배로 뛴다고.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신청을 한 거야. 재분류 신청을.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식약청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자들은 그냥 폐암 환자들의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얘기만 했지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는 말은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재분류할 수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재분류를 받고 싶거든 통계적 그 수치로 증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지침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막 담배를 많이 피는 꼴초들을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2만 명으로 반반 나눠가지고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진짜 알약을 먹이고 나머지 만 명에게는 뭐예요? 밀가루 알약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만약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었던 2만 명 중에는 폐암 환자가 뭐예요?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밀가루 알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폐암 발생이 더 높아졌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증명해오라. 얼마 동안 해라? 10년 동안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2만 명을 이제 여러분 관리를 하려면 여러분 그거를 이제 연구 개발비라 그럽니다. R&D 연구 개발비라 그러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간호사들, 의사들 뭐 해서 엑스레이 찍고 뭐 6개월마다 찍고 뭐 이래 한 6년을 했어요. 6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 연구 개발 그 비용이 너무너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계산 쫙 해보니까 이거 10년 하다가는 그게 통과가 돼도 본전 뽑기가 이게 힘들어. 그만큼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연구 개발 비용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청에 갔습니다. 가서. 이거 6년 우리가 했는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식약청에서도 오케이 그럼 한번 한번 열어보자. 이게 현저하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그룹에서 암 발생률이 확실히 낮아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재분류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게 미국 의사신문이에요. 의사신문에 크게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 이 의사신문 기자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 뭐예요? Avoid. Avoid는 피하라. 하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Adding. 첨가. Adding. Adding beta-carotene to diet.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다가 beta-carotene 알약을 첨가하지 마라. 거꾸로 나오지, 거꾸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첨가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로 이게 그걸로 기대를 하고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집어졌어. 거꾸로야. 자 어떻게 나오냐? 자 그러면 통계가 나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Total mortality 사망률입니다. 전체 사망률 5%. 10%, 15%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사망률 이렇게, 2년 후 3년, 그래서 6년 후 사망률까지 나와. 자, 그런데 사망률을 여기는 뭐래? 이 초록색깔 선, 초록선의 사망률은 베타카로테인을 실제로 먹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점점점점 보라색은 뭐예요? 플라시보. 플라시보라는 것은 베타카로틴이 아닌데 베타카로틴인 줄 알고 믿고 먹은 것을 플라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 알약을 먹은 사람의 사망률이 횟수가 갈수록 누가 더 많이 죽어?
벼락가루 잘라 먹은 사람들. 이거 왜 이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이 부족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말은 그건 아니라. 자, 여러분, 뉴 스타트의 원칙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제. 모든 영양소는 균형이 맞아야 돼. 어떤 게 좋다고 해서 그놈만 뭐예요? 따로 먹으면 이게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꼴초들 실험 대상들이 와 이거 베타카로틴 이거 먹으면 폐암에 안 걸린대. 담배 피워도 폐암에 잘 안 걸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또 그 제약회사에서 받은 것도 먹고 또 실제로 약국 가서도 사 먹고 그래갔죠. 좋다고 너무 먹으면 거꾸로 돼요. 모든 영양소는 필요한 양만큼 섭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참 잘해놨다고 생각해. 그렇게 쓸데없이 좋은 거라고 돈 쓰고 돈 많은 사람들만 건강해지도록 해놓치지는 뭐예요? 않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실험을 그냥 막 너무너무 제약회사 측에서도 놀래고 식약처에서도 놀래가지고 실험을 막 즉각적으로 중단시켜버렸어. 그리고 의사신문에다가 이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면서 이제 베타카로테인 소식이 한국으로 건너온 거야. 건너와서 일으킨 파동이 뭐냐면 녹즙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폐암만을 중심으로 해서 당근 그 베타카로틴 얘기를 했는데 한 그게 태평양을 건너면서 어떻게 될게? 당근즙은 모든 암을 예방한다 이렇게 돼. 그래 가지고 그때 여러분 당근즙 녹즙 붐이 부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녹즙이 없는 집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뭐 엔젤 녹즙기, 뭐 그린 파워 녹즙기 뭐 이래 싸면서 그래서 나중에 서로 뭐요 쌈이 붙어가지고 저쪽 녹즙기에는 쇳가루가 나온다 뭐 이래 썼잖아요. 그런 난리를 쳤는데 그게 뚝 중단됐어. 왜? 아니라 미국사 아니야. 그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녹즙이라도 여러분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서 먹고 또 먹고 많이 먹을수록 좋겠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거는 뭐에 안 맞아? 절제 원칙에 안 맞아. 모든 영양소를 균형이.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식이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신 대로 고루고루 뭐예요?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오늘은 먹고 또 한 이틀 쉬고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음식에는 스타가 없다. 스타 음식은 없다. 앞으로 또 뭐가 나타나서 이것이 좋다 하면 그거 그냥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웃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뭐가 좋을까?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라는 이런 걱정 따위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모든 것을 적당히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먹는 그런 방식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최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최고의 방식으로 여러분 모두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와! 우와!